때가 되었습니다, 프리맨 박사님. 잠에서 깨어나세요. 물론 남들이 노력하는 동안 당신이 잠만 잤다는 뜻은 절대 아니에요. 당신이라면 충분히 쉴 자격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었던 순간에 당신이 활약할 시간이 다시 왔다고 말해두죠. 영웅이 있어야 할 곳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일어나세요, 박사님. 이제 새로운 시작이에요. 전에 타는 거 못 봤는데. 최종 목적지에 왔네. 17번 지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첫 번째 경고는 미라도 안 되는 훌륭한 도시로의 이전을 선택하셨다. 선택받으셨습니다. 가면 되잖아. 저는 17번 지구를 특별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은인들이 마련해준 이 아름다운 도시에 행정부를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곳의 한 시민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습니다. 이곳에 거주하실 분이든 또는 잠시 머물다 가실 손님이든 날 따라와. 잠깐만, 이쪽이야. 어디로 데려가는 거야? 이곳은 안전합니다. 움직여. 이 지역은 안전해. 2차 경고 발부. 동작 그만. 멈춰라. 거기 너, 날 따라와. 분명히 잘못된 거라니까. 보세요, 저도 이전 쿠폰을 갖고 있잖아요. 들어가. 지원이 필요한가? 아니, 괜찮아. 물러서. 이걸 좀 처리하려면 혼자 있을 시간이 필요해. 자, 내가 빚진 그 맥주 말이야. 고든, 나야, 블랙메사 기억 안 나? 놀래켜서 미안해. 감시 카메라가 있어서 어쩔 수 없었어. 난 시민 보호 기동대에서 잠복 근무 중이야. 오래 있을 순 없어. 의심받을지 모르니까. 아직 해야 할 일이 태산이라고. 그래, 마니, 왜 그러나? 아주 중요한 실험 중이란 말일세. 죄송하지만요, 박사님. 누가 왔나 보세요. 이럴수가. 고든 프리맨?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저도 놀랬어요, 박사님. 고든이 노바 프로스펙팅 열차에 막 타던 찰나였죠. 그래, 바니. 이제 어떻게 할 테니까? 저도 생각 중이에요. 아릭스가 근처에 있네. 그녀라면 고든이 여기에 올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검문소만 잘 피해간다면 뭐 별 문제는 없을 겁니다. 이제 가봐야겠어요, 박사님. 더 이상은 지체할 수 없다고요. 아주 좋아. 그리고 고든, 만나서 반가웠네. 자, 고든, 이젠 자네 혼자서 클라이너 박사님의 실험실까지 가야 돼. 이런, 이렇게 되지 않길 바랬는데. 들키기 전에 빨리 이리 와, 고든! 물건을 쌓아올려서 저 창문으로 나가. 방장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가라고. 나중에 쫓아갈게. 캐를 집어라. 최근에 받은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용의자, 판결 받을 준비라. 생식력도를 억제한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고민 많은 시. 잘 읽었습니다. 물론 이 질문에는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와 아울러 이와 연관된 인간의 미래에 대한 모든 희망과 우려도 함축돼 있습니다.
또한 이런 의구심들이 느껴집니다. 보호기동대 위치 도착. 보고한다. 우리 은인들은 우리에게 이로운 게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다. 인류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억제 장치를 해제하고 다시 자녀를 낳았습니다. 움직여. 이상 없음. 10-10길 없음. 해당 구역에서 집계 불일치가 감지되었다. 시민 보호 기동대에게 협조하면 전체 구역에 사례가 상상된다. 시민의 대화입니다. 협력이 불응하면 외계로 연구의 일관되는 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이쪽으로 빨리! 프리맨 박사님이시죠? 주몽, 임시 미확인된 용의자로 서둘러야겠어요. 콤바이는 정신 차리는 데는 군뱅이지만 일단 정신을 차리면. 클라이너 박사님이 이쪽에서 오고 있을 거라고 하셨죠. 그런데 지도가 없을 거라는 생각을 안 하신 것 같네요. 알릭스 벤스라고 해요. 제 아버지가 박사님과 블랙메사에서 일한 적이 있었죠. 물론 절 기억 못하시겠지만. 성격이 과묵하신가 봐요. 블랙메사에서 박사님의 전 관리자였는데 기억나세요? 아버지를 만나면 불임 박사 얘기는 말아주세요. 이쪽으로요. 재밌네요. 하필이면 오늘 나타나다니요. 사람들이 걸어서 도시를 탈출하도록 돕고 있어요. 아버지 실험실로 가는 길은 매우 위험하죠. 오래된 운하를 지나거든요. 오늘은 더 안전한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몰라요. 자, 제가 한잔 살게요. 아, 그리고 있잖아요. 만나서 정말 반가워요.
일은 망나니 같으니라고. 어디로 갔지? 라마르? 어서 나와! 별일 없죠, 클라이너 박사님? 알릭스. 뭐, 별일은 없네. 라마르가 또 상자에서 뛰쳐나온 것만 빼면 말이지. 반디를 잘 몰랐다면 말이지. 그가 라마르를... 믿을 수 없군. 고든 프리맨? 정말 잘인가? 밖에서 방황하시던데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다니나보죠? 프리맨 박사에게 항상 말썽이 생기긴 하지만 우린 큰 도움을 받았어. 고든, 타이밍이 기막히군. 아주 적절한 순간에 왔네. 알릭스가 텔레포트를 다시 작동시키려고 마지막 부품을 장착했다니. 제가 다 한 것처럼 말씀하지 마세요, 박사님. 겸손하기도 하지. 넌 정말 재능이 있단다. 일단 이게 작동할지 보자고요. 여기 있나요? 저기 있군. 야, 고든, 벌집을 확실히 건드렸군. 고든이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박사님. 모든 게 다 숲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요. 걱정 마세요. 저와 같이 갈 거예요. 그런데 바니, 오늘을 공휴일로 지정해야 하네. 새로운 이중송신 텔레포트를 해보이겠네. 작동한단 말이에요? 이번엔 진짜인 거죠? 아직도 그 고양이에 대한 악몽을 꾸거든요? 자자자,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돼. 고양이요? 그 이후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네. 비약적인 발전을. 고양이요? 이제 거리로 나갈 필요가 없으니 저 시민복을 벗어도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아, 맞아. 잊어버릴 뻔했네. 바니, 그 영광을 자네에게 주겠네. 아, 전 다시 가봐야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하죠. 아, 여기 있네. 아, 진작 얼른 때려줘. 라마르, 거기 있었구나. 박사님이 이미 없앤 줄 알았죠? 절대 아니지. 고든, 걱정 말게. 부리가 없어서 절대 안전해. 기껏해야 자네와 짝짓기를 하려고 덤비겠지. 물론 시도 안 먹히겠지만. 나한테서 멀리 떼버려요. 자, 이리 와. 뛰어오려. 아니, 그 위 말고. 안 돼, 안 돼. 조심해, 라마르. 잘 깨지는 것들이란 말이야. 이런. 거기서 나오게 하려면 일주일은 넘게 걸리겠군. 운 좋으면 좀 더 걸리겠죠. 바니 씨, 동물 애호가는 아니시네요. 자, 고든, 입어보게. 어서 수수복을 입게. 어디 보자, 고든. 자네의 HEV 특수복이 아직도 딱 맞는구만. 최소한 장갑은 말세. 몇 가지 수정하긴 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것들만 설명해 주겠네. 자, 어디 보자. 마크 5 특수복은 편리성과 실용성을 목적으로 새롭게 디자인되었네. 이런. 박사님, 이럴 시간 없어요. 뭐든 특수복이라도 충전해두지 그래. 좋은 생각일세. 여기에 충전기가 있다네. 콤바인 에너지 방출구에서 전력을 끌어올 수 있도록 자네 특수복을 개조했지. 방출구는 여기저기 널려있거든. 자, 그동안 우리는 이걸 준비해요. 고든, 저기 패널 근처에 있는 자네 자리로 가서 내가 지시할 때까지 기다리게나. 아, 이제 거기 있나? 그래, 그래, 일라이. 이쪽에서 약간 문제가 있었네. 실험실에 누가 찾아왔었는지 자네는 상상도 못할 거야. 내가 생각하는 그 사람은 아니겠지. 그 사람 맞다네. 그리고 지금 바로 자네가 있는 곳으로 자네의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보낼 생각이네. 우리를 받을 준비 됐어요, 아빠? 여기 모든 준비는 다 됐다. 그럼 시작해요. 어디 보자. 무질량 자속이 자체 한계가 있어야 하니까 집합체 매개 변수를 힐베르트 공간에 대입하고. 좋아, 누가 봐도 최상의 상태야. 저번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참, 이봐요, 그 고양이 말인데요. 셋이 시작하세요. 셋, 하나. 이런, 이번엔 뭐가 문제지? 훌륭해. 박사님이 스위치를 조작하나요? 하긴. 아주 좋아. 마지막 절차를 시작하겠네. 지금 못 보겠군.
성공했나? 직접 확인해보게. 박사님? 다행이야. 이제 안심해도 되겠군. 훌륭해, 아이제. 뭐, 다 내가 한 게 아닐세. 프리맨 박사가 정말 많이 도와줬어. 자, 이제 고든을 보낼 차례네. 그래, 맞아. 잠시 후에 다시 얘기하세. 훌륭해, 고든. 그 어려운 스위치 조작하더니 MIT에서 정말 쓸만한 걸 배우고 왔군 그래. 좋아, 바니. 이젠 자네가 하게. 이런, 고마워요. 고든, 자리를 잡으면 바로 일라이에게 보내게. 기막힌 타이밍이군. 훌륭해. 셋이 시작하세. 셋, 둘, 하나. 아니, 어서 좀 도와주게. 고든, 행운을 비네. 나도 행운을 비네, 고든. 이제 시작해볼까? 즐거운 여행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반드시 성공하기를 빌겠네. 마지막이야. 저게 뭐야? 왜 그래? 박사님이 앞에는 그 끔찍한 괴물이잖아요. 나만은 헤디, 안 돼요! 저기다! 나만이가 같이 있나? 그 녀석은 잊어버리세요! 이쪽으로 왔어요. 잘 모르겠어요. 이쪽에 정상하는 게 아니라. 너는 그대로 있어. 우리가 꺼내주겠네. 뭔가 그대로 끌어내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자넨 누군가? 어떻게 여기 들어왔지? 다시 왔어요. 제가 고든을 빼낼게. 함부로 필드 속으로 들어가면 안 돼. 온몸이 산산조각 날 거라고. 놀랐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나도 모르겠어. 알 수 없는 잡음이 생기고 있어. 걱정 마, 고든. 우리가 저기 계세요. 다시 사라지고 있어요. 제가 봤던 사람 확실해요. 고든 프리맨. 고든이 통과하지 않았어. 그렇다면 어디로 간 거야? 네 뒤에. 아! 전원을 차단해. 어서. 고든, 여기서 나가야 해. 뛰어. 안 보이게 숙여. 내가 찾아갈게. 이봐, 고든! 요새가 완전 경기 상태야. 저렇게 상황 경비는 처음인데? 고든! 최대한 빨리 17번 지구를 빠져나가도록 해. 운하로 가! 실험실로 갈 수 있을 거야. 위험하긴 하지만 도망자들이 잘 조직화돼 있으니까 자넬 도와줄 수 있을 거야. 함께 가고 싶지만 클라이너 박사님을 지켜야 돼. 아, 이거 깜빡할 뻔했네. 고든, 블랙메사 이걸로 놔뒀지? 친구, 행운을 빈다. 많이 필요할 거야.
어머 위치로 이동한다. 사이렌이 울리는 거죠? 박사님이 우릴 봐서 다행입니다. 이쪽 길로 온 사람은 박사님이 처음은 아니죠. 그는 프리맨이요. 콤바인의 최후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우리는 단지 지하철도를 막무는 파수꾼들에 불과합니다. 메인 초선 모서리를 돕는 바로 거기로 가면 박사님을 도와줄 겁니다. 그동안 보르티곤트가 몸에 부상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조심하십시오. 들키면 문제가 상당히 복잡해질 겁니다. 시민보호 기동대에 잡히면 그건 저희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겁니다. 우리는 시민에게 아닙니다. 방관하는 기준은 불법 공모 행위이다. 반행동을 목격할 경우 즉시 시민보호 기동대에게
경고. 경리 647-2 상태를 확인한 사람 브리지 없는지 확인하라. 로컬 경주소 647-2를 도착 중. 이상 없음. 10-20지 없음. 알았다, 오바. 현재 용의자가 보이지 않... 용의자 추적 중.
이쪽으로 빨리! CP놈들이 오고 있어요. 흔적을 없애려고 철도를 없애고 있어요. 여길 지나는 마지막 사람이 되겠군요. 저들이 찾은 사람이 아니라 다행이다. 불쌍한 녀석, 도망가봤자야. 기동대란 기동대는 죄다 소집할 것 같아요. 맨액으로 이 지역을 가득 메우고 있어요. 그들이 오기 전에 와서 갈게요. 너무 늦었어요.